강한 서브. 다시 줍니다. 스파이크. 자, 어쨌든 도로공사는 찬스볼이에요. 문정원 이효희 빠르게 퀵업 펀남고 떨어집니다.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이 오히려 힘을 빼고 좀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살렸습니다. 이효희 높게 오픈. 전세현 득점. 한 박자 빠른 공격을 하고 있는 전세현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명옥의 레시브 올려놓고 전세현 성공입니다. 자, 리바운드 플레이 반대쪽으로 올렸습니다. 전세현. 자, 일단 블로킹 보고 쳐내기를 시도를 했죠. 예, 블록아웃 시선은 됩니다. 약간 위쪽을 보고 치는 모습인데 이럴 때 한 번씩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길게 밀었습니다. 그러다 박정화가 있었습니다. 이효희 뿌려넣었습니다. 스파이크. 네. 블록아웃 전세현. 원하인 선수가 블록킹을 해줬거든요. 예. 좀 더 각도를 크게 잡아서 대각 쪽 코스를 바꿔줍니다. 이효희 다시 줍니다. 이번에 블록아웃. 어렵게 살려놓고 백어택. 자, 지금 도로공사 선수는 네. 맞았다고 수상을 하고 있고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네. 아, 네. 원아이 오픈. 박정화 수비가 잘 됐어요. 전세현 집어넣습니다. 전세현 선수가 사실 그러면서 보기에도 또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이게 이 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4대2가 됐습니다. 퀵 오픈. 블록아웃이에요. 네. 높이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타이밍을 맞춰서 유효 블록킹을 시켜주는 거에 목적을 더. 이효희 전세현 스파이크. 네. 그렇죠. 그렇죠. 정원 선수의 득점 지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정원 선수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세현 받고 공격 스파이크. 12득점째. 전세현 쪽으로 틀어 때립니다. 잘 때리네요. 강하게 꽂는 공을 먹는다면 상대가 잘해서 준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선수가 블로킹이나 이 타이밍을 어나이 쪽으로 갑니다. 연타 임명호. 수비 좋습니다. 살려놓고 후위에서 때립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저는 전세현이에요. 맞습니다. 또 임명호 선수의 좋은 디그를 득점으로 지금도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이었어. 네. 블록아웃 득점. 전세현 15득점째. 자, 블록킹을 이용하는 선수 앞에서는 그 높은 블록킹을 보고 전세현 선수는 더 쳐내기 쉽거든요. 높게 오면 높게 올릴수록 쳐내기 쉽기 때문에. 들어 올렸습니다. 김주현 연타로. 전세현 살려놓고 스파이크. 아, 좋습니다. 오늘 전세현 정말 잘합니다. 네, 이효희 선수가 전세현 선수가 또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백어택. 좋습니다. 자, 수비 잘 됐어요. 다시 한번 전세현 블록. 성공입니다. 터치아웃 득점. 이효희 전세현 들어왔어요. 오늘 이효희 선수가 전세현 선수를 계속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상대 센터 블로킹이 계속해서 미리 레프트 쪽으로 움직이질 못합니다.